부산의 원도심인 삼복도로 일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집이 많습니다. 누군가 떠나고 남겨진 빈집은 동물과 해충의 서식지는 물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은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골칫거리로만 여겼던 빈집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삼복도로 원도심에 조성된 주차장. 경차까지 포함해 모두 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패가였습니다. 고양이 서식지가 되면서 악취와 소음은 물론 붕괴 우려까지 있어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앓던 이가 빠진 기분입니다. 억수로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고양이도 지도 막 쓰레기고 많이 버렸었거든요. 버린 과정에 너무 막 환경이 안 좋았었어요. 삼복도로 마을에서 가장 부족한 건 생활 편의시설인데 이 가운데 주차 공간이 특히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골목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아야 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이거 시설해가 이래 놓으니까 주위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막 가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좋고 참 좋아해요. 부산의 원도심 일대 빈집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살던 사람이 떠나거나 사망하면 집이 비워지게 되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된 집은 소유주가 관리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데 동구에만 1,200여 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는 이런 빈집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주차장 조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민 안전도 챙기고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유주를 설득해 8채의 빈집을 철거했고 주차면 44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로가에 위치한 폐공가들은 주택 주변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도로 내부에 위치한 폐공가들은 도심 텃밭이라든가 주민쉼터,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등으로 노인과 빈집만 남아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원도심 삼복도로. 단순히 빈집을 철거만 하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